요즘 그 롤 망한다 약간 이런 쪽으로 얘기가 많더라고요.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지금 수락을 안 누르잖아요 사람들이. 어뷰하는 애들 뭐 저격. 그러니까 이 수락만 없애도 얘네들을 진짜 최소 반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라이엇도 그걸 알 텐데 안 바꾸더라고. 그리고 이제 챌린저에는 별로 없는데 마스터 금화까지는 생베가 진짜 또 아직까지 계속 판을 치고 있어서 생베도 그냥 시스템을 아예 없애야 된다 생각하고. 그리고 뭐 디도스 이것도 지금 많이 심하지. 애초에 저는 이 코드 바꾼 것도 이해가 안 돼요. 닉네임의 그 약간 희소성 그리고 그거를 이게 10년 동안 유지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거 닉네임을 확 바꿔버려가지고. 그래서 막 유튜브 댓글에 그런 댓글이 달려요. 이제 저 티어에서 나를 만나가지고 막 내가 욕을 받고 트롤을 했고 막 그랬대. 그게 나 아닌데. 아무튼 만약에 거절을 없애서 리스크가 생긴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또 원상 복구하면 되는 거고 롤백 하면 되는 거고 시도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. 모든 규칙은 깨어나고 있는 법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무질서 장막으로 다 막아버리지. 야, 까비. 할 뻔 했다. 그치.
닉네임이 오리 안 하네. 공 빠지면 이거 무조건 다 입어야 돼. 아깝다. 날뛰고 있습니다. 오 마이 갓. 이거 되죠?
그렇지.